네, 일회형으로 알아보는 성격이 있더군요. 그래서 A형은 원한 관계를 맺음 자체에 풀수 없다. 상처를 잘 입고 회복 기간이 길다. 그다음에 리더인 타입이 많다. 그다음에 투지가 강하다. 그리고 B형은 B형 형님 계십니까? 자기중심적이다. 또 무시하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. 그다음에 쿨한 성격이다. 남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. 그다음에 집요함이 있다. 예. 5형, 제 5형이거든요. 5형은 신뢰를 맺으면 오래 간다. 맞습니다. 꺾어서기 단절함 제일 싫어한다. 맞습니다. 억압을 잘 견디지 못한다. 맞습니다. 전문직종이 잘 어울린다. 맞습니다. 칭찬에 민감하다. 맞고요. 또 활발한 기질이 있다. 예, 맞습니다. 예. 그리고 A병. 제가 A병을 잘 알거든요. 예, 좀, 예,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는데, 아무튼. 예, 매우 현실적이다. 그럼 집착이 강하다. 자신의 마음에 남에게 알리기 싫어한다. 예, 먹는 것에, 이거 맞는 것 같아요. 먹는 것에 집착한다. 예, 맞는 것 같습니다. 예, 사제와 간섭을 싫어한다. 예, 무지 맞습니다. 예, 형님들, 예, 이렇게 어떻게 되십니까? 누나, 누님들, 동생님들. 예, 저는 O형인데 좀 맞는 것 같아요. 예, 봤을 때 저는 예, 다 맞거든요.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예, 다 맞습니다. 무지 궁금하네요. 예. A형은 진짜 좋죠. 성격이 좋아요. 예, 성격이 좋습니다. 예. B형이 자기중심적이다. 예.